여러분 이제 정말 추석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도 먼 데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북 괴산군 청천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그 화영동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영동 계곡에 충청북도 도립공원인데 저는 어릴 때 거기서 이렇게 다람쥐도 쫓아다니고 정말 그 숲에 많은 숲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에 서 자랐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차가 안 막히면 1시간 반이면 가는데 고향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스튜디오를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제 추석 인사를 드리고 떠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멋진 추석,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스크린에 제 노트북에서 나오는 파워포인트와 그 다음에 이제 제 카메라를 그 다른 모니터에 다시 그 배경을 바꿔서 넣는 기능, 그런 기능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3500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간단한 인사를 더 드리는 것은 제 이 스튜디오로만 오늘 몇 편을 하다 보니까 다름이 고성능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올해 추수감사로 드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 그림처럼 두 개의 커다란 그 스크린이 있는데 요것을 비디오 월이라고 해서 프로젝터로 대형 스크린을 만드는 기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기술의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지금 여러분 보듯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강의를 보는 것은 이게 다림 방식 다른 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다림에서 만든 이 스튜디오 M스튜디오 I스튜디오가 아주 그 교실에서 보는 것 이상의 설명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다림이 이번 추수감사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품 그런 결실을 맺게 해준 이제 그 자연과 하늘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이 프레젠테이션 정보를 보내는 거 이제 구글도 있고 유튜브 뭐 페이스북도 있고 한데 그 방식으로 전송은 되지만 그 전송하는 미디어로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나 보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실에 이렇게 그린 스튜디오를 놔서 그 버추얼 믹싱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방에서 합성해서 보이는 그런 그 공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는 실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이제 크로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 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스크린을 이제 버추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쁘기도 하고 또 기왕이면 이런 비디오를 보내기 편하니까 아까 했던 이 스튜디오는 그린 스크린을 하지 않는 스위처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에서는 버추얼로 가는데 이 아이스튜디오 3500에는 버추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많이 사실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사이드 카메라로 이 옆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USB 카메라인데 여기 카메라 작은 카메라죠. 그 카메라로 있는 것을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 합성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까 있던 카메라와 배경을 바꾸는 장면이 보여서
이런 그림도 되고 또 제가 이 발표하는 것이 이렇게 돼서 요것을 저희는 AR 믹싱 기술이라고 그래서 크로마키를 하지 않지만 이 화면이 아름답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강의하면서 강의하면서 여기다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걸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기다 제 노트북도 보이고 뭐 여기도 노트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쪽 화면에다가 아까 같이 이렇게 이런 화면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노트북 화면을 켜게 되면 이렇게 돼서 제가 이 화면을 설명하게 되면 이것이 아까 버추얼 공간에서 하는 것과 달리 이것이 화면 설명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여가면서 다림의 스튜디오 프로덕션 라인은 그동안 요 장면에서 여기서 지금 저 노트북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런 장면에 스튜디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나 밖에서도 크로마키 없어도 지금 저희 크로마키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안 하면서 믹싱을 하는 특별한 기술 저희는 이것을 AR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의한 그 VR 스튜디오 방식의 강의나 AR을 같이 합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브리드 강의 방식이다. 뭐 요새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튜디오를 가서 만들어서 공사해서 하는 것, 또 이렇게 멋진 스테이지가 있는 데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뭐 목사님 설교도 그런 거 일환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교실에 찾아가서 하는 거, 지금 제가 아까 보인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장면을 바꾸고 여기 나오는 것에 칠판이든 기타를 보이면서 하는 강의 방식 을 버추얼과 실제 합한 요새 뭐 MR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현란한 장면들을 보시면서 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여기 다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요 장면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바꾸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게 하는데 실제 이 모니터 2에는 배경을 지금 그 예를 들면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배경은 요 뒤에 이 배경은 사실은 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장면에 뭐 기타 등등을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그 합성과 믹싱, AR과 크로마키를 넣는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스위처 믹서에서 실시간으로 하기도 어렵고 복잡했던 걸 다 떠나서 더욱 멋진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강의 방식을 다림이 어나운스해서 3500이라는 하이엔드 기능을 지금 방송국을 포함해서 프레젠테이션 시장, 학교에 있는 e-learning 스튜디오 이런 데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지금 제가 방에서 하듯이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이런 데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누구나 이런 것을 활용한 강의나 환경이 되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이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그 효과를 만드는 의미에서 상당히 큰 수학을 했다. 추수를 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은 지난번 KBRF 한국에서 가장 그 수준이 있는 기술 회사들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에서 그 세계적인 유명 회사들이 참석하는 현장을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VR 방식으로 강의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페이스북 또 유튜브 방송을 시킨 그 샤오미 발표 장면인데 이런 방식에 의한 새로운 뉴스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는 조금 화려한 방식에 의한 스튜디오로 여러분에게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나온 기능과 또 다른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러한 LED 화면이 있는 데에 가서 제가 광주에서 그 한국에 선택된 투자하고 싶은 기업으로 다림을 선택했다고 해서 초대를 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제 옷과 여기 발표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한다고 인사를 하고, 다른 분들은 파워포인트 이런 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인사를 하고 사실은 제 노트북에 있는 비디오가 나간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대신에 비디오로 해서 그 비디오 발표를 지금 제가 하듯이 한 미리 준비된 비디오를 플레이하고 끝나고 인사 질문을 받는 방식에 의한 소위 미리 강의를 보내주고 본 사람이 들어와서 컨퍼런스를 하는 소위 플립드 컨퍼런스를 처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플립 컨퍼런스라는 것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지난번에 했던 KBRF에서 이런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표하시는 부분을 저희 장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합성해서 보였다고 하면 굳이 여기 와서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미리 보내서 오시는 분들은 다 이것을 보고 현장에 와서는 질문 대답을 하는, 소위 교실에서는 서로 대화를 하러 모였으니까 보고 듣는 것은 미리 오면서 차 안에서 혹은 집에서 다 보고 오는 방식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이 플립드 컨퍼런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크린을 만드는 기술, 비디오 월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이는 기술을 해서 선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KBRF 그 아래층에서 저희가 이 앞에는 지금 이제 게임을 하는 그 회사들 경쟁, 소위 그 e스포츠는 아니고 VR 스포츠를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을 현장 아나운서 중계하는 것에 스크린에다가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옆에도 있는데, 두 개가 저희 그 비디오 월 컨트롤러에 의해서 대형 스크린에 중계를 하면서 현장에 오면 영화관처럼, 또 핸드폰으로는 멋진 강의를 제가 하듯이 이렇게 보는 방식에 의한 이 강의를 이제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저희는 현장에 있는 강의를 보여주는, 또 지금 현재 페이스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자유롭게 보여주면서 하는 강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난주에까지는 또 이러닝 코리아라는 걸 통해서 사실 이번 이러닝 코리아에는 많은 해외에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KBS 평생교육원을 하는 형설과 함께, 형설 출판사죠, 함께 우리가 새로운 프린팅 형설 출판사에서 하는 평생교육원 강의 사이트에 다림의 비디오를 만드는, 즉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책을 만든 것을 비디오로 만드는 프린팅이 바로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동영상 책이다 라는 의미에서, 책이 지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올리는 의미에서 형설 출판사를 통해서 대학이나 기타 학교에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저희가 구글 캠퍼스에 그린을 설치해서, 뭐 여기에 이제 이동식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인테리어를 우리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버추얼로 유튜브 방송을 해서 여기 오신 분은 150분이지만 밖에서 보신 분은 2-3천 명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기 사용된 이 그린 스크린은 이렇게 저희가 이동 포터블로 만든 방식으로 해서 쉽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전 세계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이동식 그린 스튜디오, 공사 없이 또 페인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를 내서 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림은 방송 쪽에 VS4000이라는 것, 또 프레젠테이션에 조금 쉬운 지금 쓰고 있는 IS3500, 또 비디오 월 플레이어, 또 플레이아웃 서버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방송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도에 와이즈업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받아서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와이즈업, 지식을 더 키운다는 의미에서 와이즈업에 관련되는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컨퍼런스나 교실이나 학교나 이런 것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 버추얼 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 장비 스튜디오를 했다고 하면 이번 1년 동안은 이것을 강의 장치로 이제 운영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 이걸 써서 강의하는 장치로 하는 그러한 이 비즈니스를 여러분에게 기술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서 이 지구촌에 더 많은 지식과 내용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다림도 일임을 했다. 그런 소지를 받아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웃을 만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거 만들었다고 저를 이렇게 이쁘게도 보고 좋아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듯이 저희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다림의 추석 선물로 저희가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기술들, 이 스튜디오라는 기술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그동안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추석의 이야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와 함께 다음 추석이 끝난 후에 만나 뵈면서 또 학교의 이야기도 회사의 이야기도 또 여러분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함께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많이 가지시고서 또 추석 이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